아까 주간 테스트에서 10번 답이 없네요. 그래도 다 알죠? 혈구 중 가장 많은 것은 적혈구, 가장 적은 것은 백혈구. 빠졌네요. 자, 이제 119쪽에 흥분 전달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아까 여기 신경세포도 그냥 동그랗게 그릴게요. 여기다가 자극을 줬을 때 양방향으로 전도가 되고, 그래서 각 그 뉴런에서 여기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해서, 그리고 여기 수상돌기 말단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옮겨져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옮겨져 간다면 어떻게 옮겨져 가느냐. 먼저 여기 볼게요. 아까 뉴런과 뉴런 사이를 뭐라 그랬어요? 시냅스. 그 시냅스 부분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시냅스 부분을 확대해서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했습니다. 대략 그릴게요. 여기가 축삭돌기가 되고,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가 되고, 이것은 시냅스 후 뉴런의 수상돌기, 즉 가지돌기에 해당되는데, 그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외우셔야 돼요. 시냅스 소포. 포는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그 시냅스 소포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은 인체의 경우에 40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우셔야 돼요. 아세틸 콜린. 그리고 이 수상돌기 쪽은 아직 신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돌기에는 군데군데, 하나만 그리겠습니다만, 이온 채널이 있고, 그런데 그 이온 채널이 닫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온 채널에는 수용체 단백질이 붙어 있고, 자, 이와 같이 전도가 쭉 일어난다. 활동전위가 축삭돌기 말단까지 도달을 한다. 활동전위가 축삭돌기 말단까지 도달한다는 얘기는 축삭돌기 말단이 탈분극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막과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밖으로 방출하죠. 이렇게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확산이다 아니다. 확산이다 아니다. 확산 아니다. 이와 같이 막의 변형에 의해서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세포의 방출이라고 합니다. 주머니를 형성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뜻에서 외포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세포의 방출을 흔히 불러요. 막의 변형에 의해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세포의 방출이라고 한다. 이런 막의 변형에 에너지 ATP 소모할까 안 할까? 당연히 소모한다. 그래서 시냅스라는 것은 조심할 것이, 이 틈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는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일부분과 시냅스 후 뉴런의 수상돌기 일부분을 포함하는데, 그래서 시냅스 틈으로 다시 시냅스 소포에서 시냅스 틈으로 아세틸콜린을 방출하는 것은 세포의 방출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세포의 배출.